2018 고3 모의고사 4월 문제 우리 들어가 보자. 자, 어법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 일단 이 문제 어법 문제인데 순서나 문장 넣기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의 단서가 되는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거기에 좀 신경을 쓰면서 전체적인 흐름 따라가 보자. 자, according to the Pierre Pica. 자, Pierre Pica에 따르면 understanding 뭐를 양을 이해하는 것 어떻게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양을 이해하는 것은 뭐의 관점에서 어떤 비율을 측정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어서 양을 대략적으로 뭐다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직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글은 파이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야. 일단 빠르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밑줄 쫙. 그러니까 이 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양을 어떤 대략적으로 그냥 추정하는 거야. 그치? 대략적으로 보는 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관이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humans 해놓고 이제 대비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Do not have numbers.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들은 have no choice but to see the world. 자, 이거는 뭐 수거처럼 외워야 돼. Have no choice. 선택이 없다. 뭐를 제외하고 할 때 여기서 이제 but to 부정사를 쓴다는 거. 이거는 거의 조동사처럼 그냥 익히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have no choice but to 뭐뭐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선택이 없다 이런 뜻이 되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자.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 그럼 뭐야? 자,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들은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치? 어떤 식으로? 바로 비율을 그냥 추측하는 대략적으로 그 양을 추측하는 대략적으로 양을 이해하는 방식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대조가 나오지 않니? By contrast. 자, 단서가 되지? By contrast. Understanding, 이제 대조되는 얘기는 뭐겠어? 양을 뭐의 관점에서? 바로 정확한 숫자의 관점에서 양을 이해하는 것은 is not a universal intuition. 그것은 보편적인 직관이 아닙니다. 아,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it is a product of culture. 그것은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정확한 숫자의 관점에서 양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자 어느 게 먼저 나왔지? 당연히 문화가 생기기 이전에 어떤 본능적인 거 본능적인 거는 바로 양을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거겠지. 그래서 the precedence 바로 선행 뭐의 선행? 어떤 근사치와 비율의 선행이 자 뭐보다 정확한 숫자보다 근사치와 비율의 선행이 파이카 suggests 이건 30절처럼 들어갔지 파이카가 제시합니다. 이 선행이 is due to the fact 뭐다? 뭐 때문이었다? 사실 때문이었다. 자 어떤 사실? 그 비율이 are much more important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뭐에? 바로 생존에 어디에서의 생존? 바로 야생에서의 생존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뭐보다? 바로 수를 세는 능력보다 수를 세는 능력보다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 여기는 동격이지? 추상명사 뒤에 보충절 that 그것 때문이었대.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면 이 글의 또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네. 일단 우리가 수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 추정하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직관인데 자 이 사람이 제기하기에 왜 그런데 왜 이 그 근사치와 비율이 정확한 숫자보다 선행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밑줄 한 번 더.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생존에. 그치? 숫자 세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주제문이지? 이렇게 두 부분이 연관해서.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벌써 이제 예가 들어가지 않니? faced 해가지고 얘기는 뭐 분사구문이네? being이 생략된 그리고 뭐와 직면돼? 한 그룹과 직면됐대. 어떤 그룹? 바로 spear wielding 창을 휘두르는 적의 한 그룹과 직면되었을 때 자 우리들은 뭐 할 필요가 있었어? 즉각적으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를? whether there are more of them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지 아닌지를 그지? 알 필요가 있었어. 이거는 생존의 문제니까 뭐 거기서 숫자 세고 하는 것보다 얼핏 딱 봤을 때 아 우리보다 많네 적네 이거 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 아니야. 바로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지. 그지?
야생에서는 훨씬 더 중요했다. 그냥 비율,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 그지?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가 들어간다. When we saw two trees, 우리가 두 나무를 봤을 때 우리는 뭐 했다? Needed to know instantly, 즉각적으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를? 자, 이거는 no 뒤에 대시 왔는데 그러면 이거 된 명사절이란 소리인데 된 명사절 뒤에는 완벽해야 되는데 여기가 빠져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얘네. 답은 얘.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what도 들어갈 수 있고 which도 들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앞에 언급을 하고 있잖니, 두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위치가 더 낫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많은 과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매달린 더 많은 과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치? 예시를 두 개 해놨네. 자, 그러면서 in neither case, 왜? Neither case니까 둘 중 어떤 경우도 해놓고 이거 도치도 잘 봐야 된다. 부정 앞으로 가서 도치가 일어났다. 자, it was necessary. 자, 뭐야? 그 둘 중 어떤 경우에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으로 해석해야지. 뭐가? 가조진조다. 뭐가 필요하지 않았어? 바로 enumerate. 모든 적의 숫자를 세는 것. 또는 모든 과일을 개별로 이렇게 세는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였다? Be able to make a quick estimate. 빠른 추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추측? 상대적인 양의 추측, 추정치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메고 있다는 거. 그지? 자,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서포트 구문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 요약을 하고 있지. 밑줄 한 번 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만일 빈칸으로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 표시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런 부분들 이제 빈칸에 나올 수 있겠지. 주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서를 대비한다 그랬을 때 일단 이 양을 추정한다는 거, 이 소재를 가지고 왔어. 이 소재를 이제 제기해서 그러면서 그 대조되는 얘기가 나온 게 뭐다? 바로 숫자지. 대비되는 개념이 여기서는 이제 숫자였어. 숫자, number, 정확한 number였어. 근데 number가 이제 대조적으로, 근데 number은 이제 universal한 직관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서 문화의 산물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거야. 이 추정한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했대. 야생에서 생존이 있어서. 그거의 예시, 첫 번째 창을 휘두르는 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어느 나무에 과일이 더 많은지, 그지?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빠르게 추측하는 게 훨씬 상대적으로 중요했다. 이렇게 마무리 맺고 있다. 오케이, 28번 대강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